아, 뭐 지금에 있다 해. 그냥 지금 해. 그래? 그래 뭐 지금 해. 먼저 하셔. 솔직히 네가 다른 아빠들보다 유난한 건 사실이잖아. 그렇다고 날 매정한 엄마로 매도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? 나 아까 진짜 기분 나빴어. 나 그런 말에 상처 안 받는 거 아니야? 상처 받아. 그랬구나. 내가 매정하다 그래서 너가 상처를 받았구나. 그랬구나. 미안하구나. 근데 나도 아까 엄청 서운했다. 애들 어린이집 보낸 지 이제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다. 뭐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내가 애들을 1년 내내 끼고 살았는데 분리 불안도 있을 수도 있고 나도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데 나를 막 이상한 아빠 취급을 네가 하더라. 그랬구나. 내가 널 이상한 아빠 취급한 게 서운했구나. 그래. 네가 사고 났다는 말에 놀란 마음에 욱해서 말을 직설적으로 한 거는 인정할게. 근데 미역국, 어? 야, 그건 네가 너무 유난 떠는 거야. 어떻게 매번 국을 끓이니? 우리 같이 바쁜 부모가. 어? 내가 뭐 애한테 해댈 만한 걸 먹이겠어? 나 계모 아니야. 심지어 나 의사야. 어? 근데 너는 왜 나를 무성의한 엄마 취급을 하냐고. 내가 또 언제 너를 계모 취급했다 그래? 그랬구나라고 해야지. 그랬구나.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너는 계모 취급을 받는다고 느꼈구나. 그건 내가 정말 미안하다. 그래.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지만 어? 오케이. 접수할게. 그리고 야가 애들 망친다는 말 난 그 말은 너무 서운해. 그거 사과받고 싶구나. 그 말이 서운했구나. 그럼 그것도 미안. 유난 떤다는 말도. 그랬구나. 유난 떤다는 말도 서운했구나. 그것도 미안. 집착한다는 말도. 아이씨 그건 맞잖아. 그래 알았어. 다 사과하고 앞으로 말 조심할게. 오케이 너의 사과를 받아줄게. 악수. 미안하다 윤규진. 웬만하면 독설은 자제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수양이 덜 됐나봐. 욱하면 자꾸 나오네 그게. 아휴 아니야. 너 욱하게 만드는 것도 다 난데 뭐. 나도 최대한 자제해볼게. 집착. 하, 각오는 했지만 애 둘 키우는 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. 아우 자꾸 지치는 것 같아 우리. 그치 아무래도 일이랑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까. 아휴 아니 우리 내일 애들 엄마한테 좀 맡기고 데이트나 좀 할까 간만에? 진짜? 괜찮겠어? 나가자마자 애들 보러 가자 그러려고? 아유 엄마가 뭐 남도 아니고 뭐 그래 뭐 내가 좀 민감한 거는 인정하는데 그래도 내 영원한 1번은 너야 송나이. 뭐야 왜 이래 느끼하게. 응? 그 눈빛은 뭐야? 눈빛 왜? 너 그거 알아? 우리 숙제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다.